타임즈. 네, 이번엔 스완프 앱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PRS 모델들이 일단 점수를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네. 79, 80 뭐 이렇게. 이게 뭐 예전에도 PRS가 좋았습니다만 늘 그렇듯이 요즘 기타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타들이 오히려 후광 효과를 요새 많이 네.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첫 시간에 나왔던 그 CE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0만 원대 요새는 뭐 거의 보기 힘든 가격대다 보니까 네. 뭐 점수가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이제 반영이 돼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간에 스완프 애쉬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점수가 나올지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평소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70점대 후반은 갈 것 같고 네, 네. 80점이 넘긴 힘들 것 같고 좋습니다. 149만 8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완프 애쉬가 너무 결이 화끈하게 제대로 보여가지고 야 이거는 디자인적으로는 좀 독특하다. 사실 예쁜 거는 지난 시간에 바이올렛이 진짜 예뻤잖아요. 예, 네. 이것도 뭐 당연히 예쁘긴 예쁩니다만 그냥 예쁜 걸로 승부한다기보다 좀 개성 넘치는 네, 맞아요, 애쉬의 맞아요. 포인트를 확실히 살려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차콜 색상 빈티지 썬버스 색상이고 이거는 이리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리 블루가 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이리쉬 블루 이런 거에 약자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지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IRI 블루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리 블루 멋있는데요? 이리 블루? 이리 때 같고. 그런 블루. 네. 이리 블루. 그래서 저희가 뭐 찾아봤습니다만 이건 정확한 뜻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도 좀 늑대과잖아요. 그러니까 로운 울프라 그러고 네. 또 외로운 이리는 이리 블루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리 때 옛날에는 늑대 말고 이리를 저희가 네, 이리를. 되게 익숙했었는데 네, 맞아요. 익산 말고 이리가 익숙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완프의 스페셜 쓸데없이 이리 블루 때문에 이리 얘기라고 셀 뻔했다. 지금 순간 확 셀 뻔했어. 이리 이게 또 새라고 PRS 새인데 새인데 네. 아셀 뻔했지만 잘 참았습니다. 아, 보일러가 예. 새? 아 선생님 보일러가 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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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RS 네. 지금 스완프 스페셜은 149만 8천 원이고 지금 컨트롤부가 조금 험싱험으로 단체롭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푸시풀 픽업 푸시풀에다가 픽업 셀렉터까지 있어서 총 6개의 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스위치 다운 스위치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포지션 1이 험버커고요. 네, 브릿지 험버커고 그리고 포지션 2가 쌍엄입니다. 쌍엄 네 브릿지 2 쌍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네컴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브릿지 쪽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올렸을 때 네. 포지션이 업됐을 때 포지션 1은 트래블 험버커와 네. 그리고 미드리 싱글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포지션 2 가게 되면은 트래블 험버커 들어가고 미들 싱글 들어가고 그리고 저쪽 넥 픽업에 코일 탭이 뭐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넥 쪽 이너 사이드 쪽만 요거만 네 이너 사이드 쪽만 하나 스플릿이네요. 네 스플릿으로 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총 네 줄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포지션 3로 가게 되면 거기서 험버커만 빠집니다. 요렇게만 들어가는군요. 요게 빠지고 얘랑 네, 얘만 들어갑니다. 요렇게 두 개만. 원래 그 2단에서는 요렇게 네 줄이었는데 이거 빠지고 요렇게 두 줄만.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요렇게 미들만 들어가는 건 없고요. 네. 좀 다채로운 조합으로 이렇게 포지션 셀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6.5cm로 짧습니다. 네. 얘는 무게는 4.1kg로 무겁습니다. 얘는 네. 두께는 38에 43 정도 나오고요. 12프리트 뒷둘레는 76mm 바디는 스완프 애쉬 네, 메이플 와이드 씬 넥입니다. PRS 디자인드 튜너가 3:3 들어가 있고요. 네, 너트는 PRS 너트 43mm 스트링은 PRS 클래식 009 게이지 그러네요. 네, 메이플 지판에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길이는 635mm 22프렛까지 네. 있고요. 픽업은 815 S 픽업이 트래블에 들어가 있고요. 네. 베이스 저기 넥 픽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들이 PRS 디자인드 AS 01 싱글 코일 픽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기존에 815 S 시리즈 들어가는 거에다가 미들만 추가된 거죠. 그렇죠. 네, 볼륨과 푸시풀 톤이 있고요. 네. 3웨이 픽업 셀렉트 그리고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까지 들어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앞홈
빼면 이야 놓고 중간 가운데 픽업이 다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예, 자, 자 마샬로 바꿨고요. 야 빼면. 전환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되네요. 네. 네, 기둥뿌리 뽑히는 네. 수플릿 좋아요. 수플릿 이 정도는 뽑혀야지. 네. 자, 듀얼리스트고요. 팬덤의 듀얼리. 다양해서 좋다. 할 게 많네요. 네, 좋습니다. 네, 레드와 들어볼 게 많아요. 이게 바디 소리겠죠? 이게 선명도가 확 올라간 거. 네. 자 그러면 뒤에다 놓고 가운데 놓고 네 줄 들어오게 해놓고 이야 이쁘다 싱글이 제대로네요. 오늘 야. PRS는 미쳤나 봐. 좋네요. 다 좋아. 매력이 조금씩 달라요. 네. 마지막 관문. 와우 와우 와우.
이야. 이게 오늘 했던 세대 중에는 개인량 자체는 가장 적기는 합니다. 개인이 하이게인의 느낌이 났었던 건 두 번째 시간. 맞아요. 네, 20, 커스텀 24가 가장 하이게인 느낌이 강하게 났었고요. 이 시간에 지금 이 스완 패시 모델은 약간 그 싱글코일 스트랩 계열의 그 깔깔한 느낌과 네. 약간 개인량이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살짝 덜 먹는 느낌. 덜 먹는 게 선명도는 좋아요. 네, 선명도는 좋죠. 네. 이게 확실히 싱글 코일의 사운드가 굉장히 강조됐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뭐 기둥뿌리 뽑히는 우리가 그 코일 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스완패시의 특징이 아주 디자인적으로든 사운드적으로든 잘 살아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반주를 쳐볼게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아...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판 드릴게요. 이게 색깔이 아이리쉬 블루죠? 네. 파란 고추가 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란 고추가 맵다. 아, 매콤한 느낌이 확실히 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작고 기타 좀 1.5세트 그냥 작아요. 뭐 저 그냥 스탠다드 모델보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TRS SE잖아요. 네. 스웜프 에디션 싱글 에디션 오 스웜프 네. 에디션 스웜프 에디션이네요 네. SE가 스웜프 에디션 싱글 에디션 싱글 에디션 굉장히 싱글의 사운드가 강렬했어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 평균은 77.5입니다 역시 저희 예상대로 70대 딱 중후반 나왔네요. 79 80 77.5 오, 예. 오늘 뭐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이 세 개 가운데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다 돼요. 다 돼. 네, 안 되는 음악이 없습니다. 네. 진짜 싸고 좋은 거 하면은 처음에 C 예. 가격이 좀 있으면서 그냥 좋은 거 그럼 24. 24 특이하고 좋은 거 이거. 네. 아무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거나 사도 좋은 오늘 PRS 3종 세트 같이 보셨고요. 아, 다음 시간에 네, 또 더 멋진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PRS가 계속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가격 올리지 말고 네. 계속 여기서 잘 버텨주시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PRS SE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